파이브가이즈에서 비프 핫도그랑 콜라 하나 주문했습니다. 여기는 또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외국 같아요. 외국에 있는 햄버거 체인인데 여기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또 싫어하는 사람 좀 싫어하더라고요. 전 좋아합니다. 강남역 9번 출구입니다. 9번 출구 나오면 서초동 방향으로 이제 걸어가다 보면 이게 이런 높은 빌딩들이 많은데 강남역 사거리죠. 서초동 방향. 근데 이런 건물들 사이에서 이 조그만 구멍가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퉁이에 있는 그런 식당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서 직장 생활 했을 때 저기 저 빌딩 강남 빌딩 저기 있었는데 그때 점심 먹으러 여기 이 동네에 돌아다닐 때 한 번씩 갔던 곳인데 지금도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곳이 있을련지. 있으면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있는 것 같은데 라면집 오늘 강남에 왜 나왔냐면 제 어깨 친구가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술 한잔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휴가니까 나왔거든요. 이따가 그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려고 합니다. 아 기분 좋은 휴가다. 친구가 조금 늦는다고 해서 제가 먼저 와서 세팅하고 있습니다. 두근두근두근 빨리 오기를. 감자탕에 쏘자. 왔어. 고생인데. 와 진짜 뭐야 이거. 찍고 있어.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얼마나 퀄리티 있게 만드느냐 애를 친구가 드디어 와서 쏘고 있습니다. 자기가 라비가 있으면 그것도 중요한 서버. 내가 앱을 가지고 여기다 동화를 돌면 이게 가서 붙는 데가 서버예요.
근데 갑자기 졌어. 사실은 많이 안 되고 이것도 아, 어제 얘기 안 했나? 대충 만들면 아니, 쉰다고 얘기를 안 했나? 돈이 아주 대충 만들면 하루 만에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DB 관리하고 뭐 그다음에 아, 나 오늘 그냥 어차피 현대 만나는 만나봐 그냥 얘네들 이렇게 잘 쓰고 간단히 밥 먹는 걸로 그랬는데 아니었으면 그냥 뭐 지금 좀 가야지 어제 한잔 해가지고 그제 거기서 한 잔인데 어? 우리 형이랑 새벽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안 해. 나는 동생 형이랑 같이 먹고 나도 웬만하면 술 마시면 이틀 연속을 안 먹거든. 계속 못 먹으니까 간단할 거 아니야? 한수원 네. 씨도 이번에 지금 원래 원래 할 때선 한 종류 시키시면 놀래 놀라서 배에 맞는 상품들이도 있어요. 더 시켰어요. 아 근데 한수원 쓰려고 더 시키지 않을까요? 하면 돼요? 어차피 뭐 먹을 거잖아. 지금 시켰어요? 말씀하시고 있다가 그 시원한 거 다 줄로 하나 붙여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홍대 앞에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뭐예요? 이게 스마트폰. 이등? 아, 이등? 이등이 뭐지? 홍대 앞에서 왔는데. 이등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스토너 같은 거 아니야? 아니면 물티슈? 이거 쏟아내면 더 주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데. 아, 1등 바로 이렇게 딱 지나갔네. 야, 이거 이제.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약간 기계 쪽이라. 어, 야, 이거 대박. 택배가 뭐야, 이거? 뭐야? 젤리야? 이거 사탕이다. 어, 이런 거 주네. 사탕. 젤리. 나눠가지고. 뭐야? 나눠가지고. 젤리. 될 거 다 주네. 뭐야? 오늘 뭐 일이 써가지고 신 거야? 아니, 오늘 한동안 프런치 하다가 좀 바빠가지고. 한동안 야구 많이 했거든, 출시하다. 내가 SNS에 그러잖아. 그놈이,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 아니, 딱 그럴 때 있잖아. 맞아, 나요. 내가 이번에 이제 결혼 전에도 그냥,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싶으면 그냥 가끔씩 간에 빠가 있었어, 전에. 아, 근데. 어제 가도 그냥 혼자 그냥 맥주 한잔 딱 2단 3개 먹거나, 그리고 앞에 같이 게임 있으면 같이 먹거나 하고. 아저씨 와가지고 홍보해줘 가지고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음성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목소리 아 진짜 아저씨 영어만 대박이다 영어 잘하시네 뭐 이거 좋은 거 아닌데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저씨 영어 왜 열심히 하시나 저희는 갈 일이 없어요 아 진짜 멘트 대박인데 아 저건 멘트가 좀 자극적이긴 한데 이제 며칠은 별로 안 좋아하겠다. 진짜 친구는, 진짜 친구는 개만한 없겠네. 머리가 멀어도, 멀리도 와주고 해야 돼. 멀리 와가지고 이제 만나주고 해야 돼. 그게 친구다. 그럼 혼자 살면 가능해. 야, 나는 결혼하는 사람이 이해해줘야 돼. 싫을 거 아이가. 야, 나 봐봐, 어때? 아니, 어디 그러면은. 전화 온 거 아니야? 전화 온 거 아니야? 진짜. 야, 니네, 너무 많이도 안 하랬대. 니네, 너네 부담 200달러. 20만원. 어, 감사합니다. 80만원. 야, 여기까지 오늘 비행기 값이 생각보다 없는데. 뭐 돼요? 어, 축제. 근데 어. 처음에 에스티카. 어. 아니, 나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대충 애가 애들이 장난하는 줄 알았던 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 틀려요. 아,
왜? 무슨 일 있어? 와이프가 지금 집에 있는데 아프다고 빨리 좀 와봤네. 아, 바쁘다고? 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일어나겠지. 가봐야지. 나는 맞잡을 거 아니야? 난 나만 못 봐야 돼. 나 방금 너무 잘 가냐? 아니 거의 안 가지. 혼자 술 먹다 가야죠. 오늘 혼술 잘 먹잖아. 술 다 했으니까 괜찮아. 얼른 가. 나도 하게. 왔어. 됐어. 이자까지 붙였어. 싸울 줄 알아. 이자 몇 번? 먼저 한답니다. 안녕. 집에 왔습니다. 아니 저놈을 어떻게 안 죽었어? 아 그놈이 그놈이네. 친구고 멋이고 다 부지럽습니다. 부지런한 세상. 현실이 최고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냥이 그냥이다. 다 똑같다. 근데 친구님이 계산도 안 하고 갔네요. 술 사준다 그랬는데 계산도 제가 하고 가야 됩니다. 씁쓸하네요. 그러시고 법정으로 된 개명의 입법을 사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흥하게 하시고 또